Today I woke up with a feeling that I did not recognize. 안녕하세요. Fun Home에서 엄마 헬렌 백델을 맡은 뮤지컬 배우 류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이야기라서 되게 초연이기도 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줘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제가 펀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난해한 소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연기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드러나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다 포용하고 또 수용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좋은 시기에 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관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느 가정사, 네. 누구에게나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들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난해한 소재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흑백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좀 다양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가정사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러 와주시면 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에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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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뮤지컬 펀 홈에서 로이 역할을 맡은 배우 황두현입니다. 사실 한국 초연이기도 하고 너무 기대했던 작품이고 또 이거 말고는 또 다른 작품을 생각 안 할 정도로 좀 하고 싶었던 역할이기도 했고 해서 지금 너무 설렙니다. 연습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들, 또 정말 가까이 있지만 또 이해 못하는 엄마와 자식, 뭐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뭐 누구든 가족들이 모든 이해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사실 저도 집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가족 간의 관계거든요. 집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 더 저도 이해하지 못했었던 우리 가족들과 또 다른 관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격하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관객분들이 너무 뵙고 싶었었는데 좀 지금 안 좋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긴 시간을 저도 기다리고 관객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고 또 좋은 작품,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 테니까 꼭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또 아니면 아들 딸 손 붙잡고 또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네, 한번 꼭 기대하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슨 역할을 맡은 방진의입니다.
앨리스는 만화 작가이고요. 나이는 43세예요. 저랑 거의 비슷하죠. 제 나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뭔가 저와 좀 닮은 구석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펀홈을 처음에 이제 제목부터 일단 끌렸어요. 제목이 일단 펀홈? 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각 가족을 보면 다 속사정들이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보러 오세요. Everything's alright babe when we're together. Everything's alright babe when we're together. 잘 엮여 있어요. 잘 엮고 막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하나로 싹 모입니다. 더 궁금하시죠? 꼭 보러 오세요.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족 얘기기도 하고 한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래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더운 여름 7월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핫한 작품일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보러 와주세요. 만나요, 극장에서. When I kne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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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s alright, babe. When we're together, when we're together, 'cause you are like a raincoat made out of.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Fun Home에서 브루스 백델 역할을 맡은 배우 성두섭입니다. 너무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 어떻게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무대 위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자녀들 있는 아버지 역할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벌써부터 고민 중인데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이 그걸 잘 공감해 주실 수 있게끔 제가 연기를 잘 해야겠죠. 분명 2020년 최고의 화제작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뮤지컬 펀홈의 헬렌 백델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이아름솔입니다. 뮤지컬 펀홈 초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지금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아직 미혼인데 제가 새 아이의 엄마 역을 맡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인간은 결국에는 사랑에 기초된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범하지 않은 백델과의 사랑 이야기를 관객 여러분들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7월달 바람 솔솔 불어오는 7월 이해랑 극장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